러시아 국방부는 키예프 외곽에서 우크라이나 국군의 S-300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파괴 영상을 공개했다. 기관은 발사체들이 키예프 북부 외곽의 산업 건물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개된 영상은 포포스트 정찰 및 타격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이다. 3월 23일 수요일 국방부는 러시아 항공이 지난 1일 동안 우크라이나 군대의 군사시설 97개를 파괴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러시아군의 방공은 이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의 무인 항공기 16대와 수호이 24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및 비무장화를 위한 러시아의 특별작전은 2월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송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국가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외부 세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러시아의 대응은 즉각적일 것이라고 푸틴은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괴된 S-300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며칠 전 불가리아, 그리스,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한 방공 무기였습니다.